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교차로 차주장입니다. 오늘은 반값 전원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거주 또는 세컨하우스로 좋을 것 같은 주택인데요. 사이즈 좋고 무엇보다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물건입니다. 모던한 스타일로 넓은 잔디마당과 시원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으로 전원주택들과 펜션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대지면적 234평, 건물면적 40평으로 사이즈 좋고요. 감정가 3억 7천에서 1억 8천으로 떨어져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800, 소재지는 청도읍 사촌리입니다. 토지 건물 전부 매각이고요. 최초 3억 7,400에 감정이 되었는데 이에 유찰로 최저가 1억 8,400입니다. 입찰 기일은 23년 7월 14일 매각이 진행되고요. 본 물건 관심이 있으신 분들, 미흡한 영상이지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이며 2억 정도에 감정이 되었고요. 건물은 1층 24평, 2층 16평, 2018년 12월 준공된 건물입니다. 현재 대항력 없는 임차인 거주 중이고요. 등기부 현황상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할 사항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 대략적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입도로 부분이 현황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인 소유의 도로입니다. 도로 지분이 없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입찰 전 지자체에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19년 11월에 3억 8천에 거래가 되었던 물건이고요. 주변으로 최근에 거래되었던 사례를 보면 바로 앞쪽으로 대지 105평, 건물 40평이 20년 9월에 2억 3,500만원, 그 옆쪽으로 대지 172평, 건물 29평이 21년 11월에 1억 7,784만원, 그리고 아래쪽으로 대지 237평, 건물 30평이 22년 5월에 3억 845만원, 옆쪽으로 대지 213평, 건물 45평이 22년 2월에 2억 2천만원의 실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대략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영상과 사진 참고해 보시고 안전하게 낙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